오늘 확인해 볼 이슈를 함께 보셨는데요. 이 식량 가격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뭐 최근에 인플레이션 그리고 우리 생활 물가도 직접적으로 뭐 마트 가면 너무나 많이 올라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일단은 뉴스에서는 이 세계 식량 가격이 14년 만에 최대 폭으로 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가 네. 나왔습니다. 이게 좀 진정이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전월 대비해서 가장 큰 폭으로 14년 만에 네. 하락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서 발표한 7월에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해서는 8.6% 좀 큰 폭으로 하락을 네. 하면서 140.9포인트로 좀 내려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발발한 이후에 3월 달에 159포인트, 159.7포인트까지 이렇게 치솟았다가 네네. 6월 달까지 약 3개월 정도 연속 좀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일단 지난달에는 2008년 10월 이후로 전월 대비해서는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이면서 좀 인플레이션의 주범이었던 이제 국제 유가도 조금 잡히고 있고 식량 가격들도 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또 중요한 일정인 7월의 CPI에서도 반영이 된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은 주 원인으로는 식량 가격 하락의 원인을 좀 찾아보자면 지난달에 일단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EU 그리고 튀르키예가 합의를 했죠. 흑해를 통해서 곡물 수출 재개를 합의를 하면서 5개월 만에 곡물 수출길이 지금 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합의가 있고 나서 또 러시아에서 폭격을 좀 가하면서 그런 네. 해프닝이 좀 있었긴 했는데 다행히도 이번 달 1일부터 지금 7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서 곡물 수출에 지금 선박이 출항을 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그런 긍정적인 기대감이 좀 선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요즘에 외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정말 삼겹살집에 가서 3인 가족이 외식을 한다 그래도 네. 예전에는 뭐 5만 원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지금 뭐 8만 원, 10만 원 이렇게 나올 정도로 굉장히 부담이 네. 강력하고 또 젊은 층에서는 요즘에 또 무지출 챌린지가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밖에 나가서 밥을 사 먹지 않고 오히려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일단 너무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식품 이제 수요 감소가 좀 나타나면서 아무래도 가격 지수에도 반영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품목별로 보면은 곡물 가격 지수가 일단 네. 11.5% 이렇게 하락을 많이 하면서 크게 좀 빠졌는데 당연히 이제 흑해 항구 봉쇄의 해제 그리고 북반구에서는 지금 곡물의 수확이 한창 잘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크게 올랐었던 국제 밀 가격이 좀 많이 빠지면서 곡물 가격 지수가 많이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유지류 지수 또한 19.2% 하락하면서 안정세를 좀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또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계속해서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일단 소비를 억제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의 고용 지표가 정말 예상 외에 서프라이즈를 발표가 그렇습니다. 되면서 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낮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또 유럽발 경기 침체에 대한 이슈는 아직도 남아 있고 금리 인상이 좀 더 매파적으로 될 수 있다, 공격적으로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소비 저하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식량 가격 지수가 조금 더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러면서 식량 가격의 상승세가 좀 주춤거리고 있고 어쨌든 3개월째 이제 좀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최근에 막 음식료 관련 업종이나 종목들 좀 사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네.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네. 상황에서 저희가 그러면 최선호 테마로 어떤 쪽을 좀 봐야 될까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거는 식량 가격 지수 하락도 있지만 네. 이제 국제 유가도 하락을 보이고 있잖아요. 아, 예, 그렇죠. 그런 와중에서도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좀 낮아지고 있는 와중에서도 빠지지 않고 있는 몇 가지 분야 중에서 저는 천연가스 가격과 관련된 예. 섹터, 에너지 섹터를 좀 가지고 와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이제 미국과 유럽을 비롯해서 지금 세계 각국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절기상 입추가 지났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간에는 뭐 38도를 웃도는 그런 날씨가 있는 지역도 있는데 정말 너무 더워서 사망하는 사람이 발생을 한다 이런 소식들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폭염과 더불어서 러시아에서 이
이번에는 기름이 아니라 천연가스를 좀 무기화하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해서 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7월 천연가스 가격이 66%나 폭등을 하면서 이 또한 2008년 이후 최고치를 지금 경신을 한 상태이고 독일과 러시아를 잇는 천연가스 수송관인 노드스트림 1이 지금 7월 달에 보수를 이유로 한 열흘간 중단이 됐다가 21일 날 지금 재가동이 되기는 했죠. 네. 하지만 지난달 27일부터는 재가동한 지 약 일주일도 안 되는 그 순간에 또다시 기존의 공급 40%를 공급했던 수준의 절반 수준인 20%로 지금 좀 줄여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천연가스에 대한 우려감이 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지금은 여름철이라 많지는 않지만 점점 이제 겨울철로 들어감에 따라서 수요가 많아지는데 그렇죠. 유럽 시장을 비롯해서 지금 국내적으로도 오늘 나온 이슈 중에 하나는 LNG 비축량이 지금 바닥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발 또다시 에너지 대란이 가능성이 좀 없지는 않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가스 관련주들이 오늘 오전에는 그렇게 급등세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가 오늘 오후에 좀 급등세를 좀 보이고 그렇네요.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성 에너지를 비롯해서 인천 도시가스, 경동 도시가스, 또 GSE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가스 관련주를 좀 살펴보시는 것보다는 네. 상대적으로 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석탄 관련주 그리고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종목을 좀 몇 가지 살펴보자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GS 글로벌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GS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 이것도 네. 석탄 관련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상승을 한번 했던 그런 모습에서 일부 가격 조정이 좀 나오고 나서 역배열에서 다시 정배열로 좀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지금 저점을 이렇게 높여가는 모습이고 위에는 지금 저항선을 좀 맞닿아 있는 상태라서 지금 상승, 삼각 수렴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 현재 가격대에서는 한번 21선에서 약 60일선 정도 손절을 잡고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KPF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석탄 관련주로 보시면 될 것 네. 같은데요. 최근에 이 앞전에 장기 박스권의 이런 흐름을 강하게 돌파하는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이 지금 발생된 상태이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아래에서 지금 상단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지금 8월 3일 날 상한가에 들어간 상태에서 지금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은 가격 조정이 있는 구간 네. 11선 구간에서 21선 정도 눌려주는 박스권을 지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때 한번 매수 포인트를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돼서 이렇게 천연가스가 또 무기화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다면 네. 계속해서 지금 유럽을 비롯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기대감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저는 아직까지 태양광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주로는 SDN 같은 경우도 지금 바닥에서 좀 상승을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2차 상승을 좀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21선 부근에서 한번 매수 포인트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현대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 최근에 급등을 하면서 상승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갭을 띄워놓은 여기 7월 28일에서 29일 갭이 띄워진 상태를 여기 맥구로 내려오는 이런 구간에서는 네. 하단 지지가 나타날 때 한번 매수 포인트를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제유가도 좀 떨어지고 있고 오늘 식량 가격도 역시 조금 하향 추세를 이제는 방향을 바꾸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스 가격은 여전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에서 힌트를 얻었을 때 신재생 에너지나 아니면은 석탄 관련 에너지 쪽에 포커스를 맞추자라는 그런 의견 주셨는데 자 그런데 말씀해 주신 이런 종목들이 아까 차트도 저희 봤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도 있는데 이 중에서 그래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오늘 제가 최선호 종목으로 가지고 온 종목은 네. S에너지라는 종목이거든요. S에너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태양광 관련 섹터로 분류가 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네.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시총은 좀 굉장히 작습니다. 천억이 채 되지 않는 코스닥 소형주이고 태양전지 모듈을 제조 그리고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치 사업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최근에 좀 상승세를 보였기는 했는데 네. 아직까지는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좀 하방에서 이제 시작하는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종목
과는 좀 별개로 기술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제가 7월 달에 캠시스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네. 그 종목 같은 경우도 약 한 달이 채 안 된 상태에서 약 40% 정도 급등이 나온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기술적인 흐름으로는 굉장히 비슷한 흐름을 지금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말간에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후보 시절부터 공약을 많이 했었던 BBB 법안의 축소판인 인플레이션 완화 법안이 지금 상원을 통과하면서 이번 주에 하원 통과까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서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 대응에 약 480조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순환매적인 측면에서도 충분히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사업뿐만 아니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 생산 기업인 상장 기업 S퓨얼셀의 지분을 약 31%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이기 때문에 연료 전지 사업에서도 확장을 하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매수 가격은 현재 오늘 현재 주가에서는 4,900원 그래서 요 밑으로는 잡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4,900원에서 약 4,400원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약 241선 구간까지 한번 분할로 오늘 4,900원 밑에서부터는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이 앞에 지금 6월 달에 급등을 했었던 이 구간이 넘어가는 수준인 6,100원에서 6,700원 라인 잡아보시면 좋겠고요. 손절 가격은 4,300원 이탈시로 잡고 매매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에너지를 오늘 우석현 전문가는 최선호주로 골라주셨습니다. 에너지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가스 가격 올라간다고 그냥 가스만 볼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에서 반사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태양전지 모듈을 만들고 있는 S에너지를 오늘 최선으로 주셨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한번 시청자분들도 잘 살펴보시고 공략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무선 일이고 이데일리온의 우성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도 나눠보고 좋은 종목까지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오늘 전문가님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